6월의 어느 아침, 길고도 짧았던 두 달의 제주살이를 마치고 육지로 떠날 때가 왔다. 자, 이제 갑니다. 한 달 살기 잘 하시고 또 볼 수 있으면 봅시다. 진짜 갑니다. 안녕. 갈게요. 네. 잘 있어라. 제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. 그때의 난 많이 불안했었다.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,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했던 현재.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이 스쳐 지나간다. 하나하나 언급하기엔 너무나도 많지만,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넘어가는 순간 눈에 띄는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었고, 어떨 땐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, 어떨 땐 알 수 없는 감정에 벅차오르는 감동을, 우연히 본 작품 속에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공감을. 이런 마인드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, 다시 오지 않을 단 한 번뿐인 청춘을 즐기는 즐거움을, 연고 없는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을, 이 모든 순간 제주가 함께 있었다. 내 마음이 지쳤을 때 가장 빠르게 안정을 찾게 해준 이곳 제주. 내가 제주에서 느끼고 얻은 만큼 다른 누군가에겐 또 다른 위안이 되길 바라며, 다시 찾아올 그날까지 짧은 인사를 하려고 한다. 갑니다. 안녕, 안녕. 네, 진짜 운 좋은 거예요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는 잠깐한 코스로 벗어납니다. 이건 진짜 제가